그러면 부동산 저점은 언젠가? 이거 알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 금리 인상 랠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요. 시장에서 급급 매물이 이제 팔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이 바닥에 왔다라는 심리적인 이런 상황이 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닥칠 경기 침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태풍이 이제 1차 충격으로 지금 왔죠. 네. 지금 한번 바닥을 찍었는데 마이너스 성장 등 경기 침체가 이제 2차 충격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하락폭이 한번 더 올 거예요. 3프로TV가 작정하고 만든 부동산 컨텐츠 집으로 이 여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실, 저와 함께 집으로를 또 진행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셨죠? 아, 네. 세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미정. 안녕하세요. 집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집을 지선 씨는 팔았고요. 네, 얼마 팔았고. 전에.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고요. 네, 구하려고 지금 엄청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 사이에. 진짜? 네.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아마 금매물이 이렇게 싹 사라졌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금매물이 그래요? 싹 사라졌어요. 네. 우리가 그렇다고 오른 건 아니잖아요. 뭐 추격 매수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거래되고 있는 걸 보면 9억 미만 지금 아파트들이 좀 많이 거래량이 좀 되고 있고요. 많이 지금 낮아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매도자분들도 지금 약간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하거든요. 아, 뭐 급하게 네. 먹지 마요. 네, 천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네. 빨리 들어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급한 사람이 항상 이게 계약에서는 급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지선 씨, 하여튼 좋은 집은 저희가 구해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가격 흐름 한번 또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죠. 네. 뭐, 지난주와 달리 뭐, 이렇게 별 차이점은 좀 없는데요. 그래서 통계보드로 한번 저희가 퀵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퀵하게 봅니다. 네. KB 부동산 앱으로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통계보드 이제 전국 단위인데요. 첫 번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하락폭을 보시면 여전히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변동률이고요. 변동률 층 별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나가고 있고요. 심리 상태를 보더라도 전주 대비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월이 좀 이사철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입학이라든지 뭐 전학이나 이런 거 이제 할 때 보통 이때쯤 이제 많이 하니까 네. 학교 문제로도 이때 이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네 거래도 안 되고 네.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고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도 금매물 자체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상승의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이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벌써 상승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 뭐 주장은 할 수는 있으니까요. 네. 아마 집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또 그 생각이 많이 동조를 하시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좀 더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더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 매도자 간에 네.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네? 시장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에는 좀 공부를 좀 하는 게 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막 매수 매도 막 힘들게 싸우고 거래가 없고 뭐 이럴 때는 네. 차라리 좀 공부를 열심히 좀 해놔서 네. 다음에 정말 뭔가의 변화가 있을 때 내가 그렇죠.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이제 네네.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집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빨리 이사는 나가야 되잖아요. 아, 이제 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집을 보러 다니잖아요. 일단은 빈 집이 많더라고요. 빈 집이 많아? 네, 빈 집이 많아요. 집을 보러 다니는데 집이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입주가 가능한 집들이 좀 있었고 좀 그게 좀 특이했고 주로 어느 쪽 좀 보고 했어요 지금? 저요? 여기저기 막 봅니까? 여기저기 막 보고 있는데요. 특정한 동네에 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한 네다섯 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또 특이한 게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살려는 사람들이 마음이 제가 지금 조급하잖아요. 급하죠? 근데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에는 못 사겠는 거예요. 2주, 3주 전만 해도 가격이 낮았는데. 또 한 1, 2천 올려놓으면 이거는 나는 못 산다. 1, 2천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1억이에요, 1억. 1억에서 1억 5천 사이가 그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진짜? 몇 주 사이에? 네. 그래서 지금 저
지금 세미정님이 알려주신 저 자료를 저도 이제 매일 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걸로는 제 심리가 안정되진 않습니다. 더 안정될 자료를 네. 좀 데이터, 주세요. 데이터 통계 요것과 내가 느낀 그 심리와는 좀 다르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매수자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지금 심리겠죠? 네, 아마도 네.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 호가단이고 통계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실거래가 기반의 이제 전체 평균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몇몇 지역 좀 한번 찍어서 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전국 단위인데요. 자, 이 전국 단위랑 한번 요 서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서울을 보면 전국이랑 약간 차이점이 하락폭이 조금 감소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된 느낌이 아마 들게 될 거예요. 거래량도 살짝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심리 상태도요. 전주 대비 지금 약간 지금 올라와 있죠. 0.2bp. 뭐 약간 뭐 요 정도가 큰 어떤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도자가 많다라는 응답이 지금 77%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서울시 강남구를 한번 볼게요. 강남구 네. 대표적인. 네, 강남을 안 사더라도 우리가 대형 시총이 높은 부분들의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되니까요. 삼성전자 보듯이.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확 줄었죠. 강남은 오히려 초반에 좀 덜 떨어졌다 이제 막 떨어진 느낌이네요. 많이 이제 막 하락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이 정책의 효과로 오히려 하락폭을 더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자 전국 단위는 지금 여전히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서울이 지금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데 강남은 오히려 지금 거의 하락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지금 대기 수요 자체가 강남 쪽에 조금 많이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거래량도 실은 조금 놓여 있죠. 이 가격이면 강남 들어갈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많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가장 핵심 지역의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에 대한 지금 하방 안정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예전처럼 이렇게 폭락의 수준은 이제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을 들고요. 아 폭락의 수준은 지나갔다고요? 전 더 큰 폭락을 기다리면서 그래야 근데,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어차피 한번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요. 지금 데드캣 바운스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서서히 계속 침체를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대략 부동산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락 사이클 타면 그래도 한 1, 2년, 2, 3년은 가죠? 충분히 가죠. 네.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10억이에요. 떨어져서 10억이에요. 근데 이게 천천히 가격이 내려간다면 9억 5천, 9억 8억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다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전에. 그러면 9억 뭐 7천, 9억 8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마음이 지금 급하시네. 그냥 어디 그냥 아파트 물어봐. 네. 차라리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면. 네. 아니요. 마음이 조급해서. 네. 근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제 매수를 하실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정말 상승장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산보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는 것들은 약간 뭐 투자 수익률 면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고르셔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갈 집이 없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약간 조금 네. 당장 월세나 전세를 잠깐 사를 해요? 그러면 2부에서 상담은 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남 가격은 지금 하락을 거의 멈춘 듯한 최근 들어서 아마 네. 대책들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마 강남, 서초, 뭐 성파 이런 데가 다 비슷한 움직임 좀 보이겠죠 지금.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강남 쪽에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이제 고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전세 가격이 뭐 한 7억, 8억 빠진 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뭐 견디지 못하시는 집주인분들이 아마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천천히 좀 고민을 하셔도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가격 상황은 봤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뭐 하락이긴 한 하락인데 좀 완만한 하락, 하락폭이 좀 줄어든 게 이제 전국적 상황이고 네. 서울은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줄어들었고 네. 여기에서 강남은
거의 뭐 하락폭이 지금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네. 지방들은 좀 많이 떨어진 데는. 그렇죠. 지방은 여전히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방은 네, 빨리 그쪽은 이제 매입은 네.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은 좋고. 미분양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늘어나는 지역이 지금 지방 쪽이죠. 네. 네. 자,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기상도 한번 봤고요. 네. 다음으로 한번 중요한 또 부동산 관련 뉴스들 또 분석을 좀 해주셔야죠. 아, 네. 제가 오늘 두 개의 기사를 좀 갖고 네. 왔는데요. 네. 좀 공부 차원에서 저희 KB에서 이번에 2023 KB 이제 부동산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어요. 그래서 각계 이제 전문가, 학계 그리고 업계 그리고 교수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이제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주택 시장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제 뭐 경착륙 폭락은 이제 좀 면했지만 이제 연착륙의 가능성 좀 높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폭락 그러니까 경착륙은 아니지만 연착륙으로 간다. 이건 불가피하다. 네. 그 폭이나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는요. 한국 이제 대상 저희가 이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상황도 한번 갖고 왔는데요. 한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현재 그리고 우리가 항상 비교 대상이 금융위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거래가 자료가요 2006년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 자료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1.3%. 지금 고점 대비? 네, 고점 대비. 지금 이제 12월 자료까지가 지금 나와 있어서 아마 마이너스 24%가 지금 현재 평균 하락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선 3개가 의미하는 게 뭐죠? 빨간 선이 서울. 네. 그리고 이제 검은 선이 수도권. 네. 회색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좀 덜 떨어졌죠. 왜냐하면 덜 올랐으니까. 네. 지방은 마이너스 8.8%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서울은 실제 거래 가격을 네. 그래프로 그려놓으신 거예요? 네. 실제 거래된 가격에 반복 매매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동일된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이제 지수를 만든 게 이제 실거래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정도를 네. 정확하게 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복적인 반복 매매 모형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어떤 지수를 만드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거래가에 대한 어떤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 뭐 헤도닉 모형도 있고 반복 매매 모형도 있어요. 네. 지금 네, 계속할까요? 아니, 그 알려는 주세요. 네.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떤 모델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제 지수의 값을 이제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헤도닉 가격 모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 아파트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같이 놔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심지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값이 높아질 거고 연수가 건물 연수가 낮을수록 높아질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개수화하는 게 이제 헤도닉 모형인데. 네. 근데 그렇다 보면 각각의 어떤 물건들의 개별 특성은 반영이 되지만 모든 어떤 특성들을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방법론 자체가 반복 매매 모형이라는 건데요. 반복 매매 모형은 동일한 아파트가 만약에 뭐 두 달 전에 아파트가 매매가 됐는데 두 달 후에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두 달간의 어떤 그 갭 차이를 가지고 지수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 특성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팔린 게 하나 있고 같은 평수에 네. 뭐 한 6개월 후에 이제 팔린 게 하나 있을 때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의 값을 이제 회귀 모형을 돌려가지고 지수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세미정님은 아시는 거죠, 확실히? 그럼요. 네. 저도 뭐 이 모형을 가지고 지금 지수 산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모르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 뭐, 모르는 얘기 하면. 그럴 리가 없죠. 아마 댓글이 네. 장난이 아닐 거예요. 네, 우리 박사님입니다. 네. 네. 정지원 박사님이에요. 세미정님. 네. 근데 설명이 조금. 조금 애매했나요? 아니, 너무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 힘들어 하실까봐. 네.
여튼 이제 그 가격, 아파트 가격을 나타내는 뭐 여러 이제 지수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좀 더 개별 아파트의 특성을 좀 더 잘 나타내주는 그런 모양도 하나 있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일반화된 좀 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하나 있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게 이제 그거다. 네, 실거래가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1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슬치기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 실거래가 모형 자체는 그 거래가 안 되는 그 한 건을 지수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래가 안 된 나머지에 대한 어떤 모든 값들을 평균하는 거는 이제 시세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어떤 지수의 차이점은 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라고 실거래가 지수를 좀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서울은 고점 대비 24% 정도 하락. 네, 지금 하락되어 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거의 지금 고점 대비 24% 25% 수준으로 지금 매입을 하시면 되고 그 밑으로 매입을 하시면 오히려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요 폭이 지금 더 내려올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라운드테이블 하신 거에 의하면 더 밑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더 간다는 거죠. 그죠? 네, 네. 조금 더 간다. 네, 좀 기다려. 네. 그, 요거 한번 금융위를, 금융위를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13개월 동안 지금 하락을 한 거고요.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하락의 전체 시간은 4년 5개월이에요. 뭐야? 와. 근데 이제 아, 저렇게 되니까 네네네. 요만큼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네. 근데 초기 단계 5개월 동안에 급속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올랐네요. 그렇죠. 이때 이제 완전히 이제 V자로 반등을 했죠. 네. 이때 여의도에서도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저때 V자 내려갈 네. 때. 네. 왜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 쇼크가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저때 이제 양적 완화를 처음으로 한 거죠. 아, 저때 샀어야 되네. 네. 그리고 이제 V자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V자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제가 저번 차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정책이 서울에 이제 DTI를 확대하면서 서울을 위축을 시키는 정책이 나온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4대강 사업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지방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때 시기에. 그때 이제 돈을 이제 정책적으로 지방 쪽에 풀면서 지방 시장은 오히려 32%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은 서울 수도권은 마이너스 15%가 내려간 거고요. 야, 그리고 저 몇 년 동안은 꽤 안정적이었네 부동산이. 이제 저게 이제 눌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렇게 네.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된 건가요? 네. 이게 이제 한 4, 5년 정도 눌려야지만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급격한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급격한 어떤 V자의 반등의 어떤 경제 상황이 올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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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완화를 하진 않는 이상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눌리는 시간이 필요할 건데 그 눌리는 시간이 뭐 약간 하락 쪽으로 좀 눌리지 않을까? 왜냐면 여태까지 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하락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막 보기에는 당장에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응축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과거와 좀 비교해 보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국을 봤는데 여러 다른 나라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나라. 네, 다른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 네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에요. S&P 20개 도시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졌네요, 진짜. 네. 우리나라는 지금 하락하기 시작한 게 13개월인데 이제 하락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미국은? 네. 이제 시작한 겁니다, 하락을.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좀 일찍 시작했죠. 네, 일찍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건 저의 가설인데 네.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선호하는 이제 주거 유형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가 굉장히 금융화 상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식의 흐름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약간 지금 하락은 시작했는데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을 시작한 상승 폭부터 보면요. 상승도 이제 131% 상승을 한 거예요. 와. 네. 일단 제가 한번 네.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은 이제 영국입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허윤경 박사님이라고요. 요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자료로 제가 중요 자료만 좀 캡처해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영국 자료인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폭이 좀 거의 안 보이죠. 네. 근데 상승은 이제 91.5%를 한 거니까 네. 조금 덜 상승했다. 뭐 이렇게 느낌. 지금 몇 년 동안 91% 오른 거예요? 2010년도. 아, 한 13년 네, 동안. 네, 13년 동안. 두 배니까 뭐 이 정도면 리저너블 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물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72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72에서 13을 나누면 몇이죠? 72에서 13 나누면 한 4, 5 정도 5, 되죠. 네. 그러니까 연평균 4, 5% 오른 거예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네. 도심지 기준으로 한국은 저거 지금 몇 퍼센트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많이 오른 거죠. 네, 한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영국 기준이고.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한 뭐 10년, 20년을 봤을 때 자산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건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당연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우리 뭐 한 거야? 정프로님 집을 안 살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나 봐요. 됐어, 저기. 그렇게? 자기는? 아니, 저희는 집을 산 지 저렇게 안 됐어요. 저렇게 긴 기간에. 몇 년에 샀죠? 2016년. 16년. 자, 그러면 적어도 한 50% 올랐어야 될 거 아니야? 50%? 그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두 배, 세 배 정도까지 두 배 올랐죠. 네. 뭐야 이씨. 근데 못 팔았어요. 갑자기 화나네. 오늘 올랐네 어쨌든. 올랐죠 올랐기는. 근데 그때 못 팔고. 그 이게 이제 장기 시계열을 보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자산 가치가 어쨌든 현금보다는. 아 그렇죠. 당연히 네. 네. 집을 안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사세요. 알았어, 같이 알았어. 갑시다. 내년에 네. 아, 내년 올해 네. 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독일입니다. 독일은 네. 뭐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뭐야? 네, 네. 104% 정도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 이렇게 오르네. 주식도 그러지 않나요? 이제 장기 시계열로 보면 우상향하죠.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 어떻게 자산 시장에 뭐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요.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한 번은 좋아요. 현타 좀 오셨나 봐요. 위로해 주세요. 아, 네. 많이 왔어요 지금. 아 그래요? 한 7, 8년에 10년에 한 두 배는 그냥 가는구나.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고 주식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아, 이제 막 이제 벌려고 하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 벌려고 하는데 소음도 좀 냈지.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 이제 가격하고 금리에 대한 어떤 비교표입니다. 이 한 장이면 네.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요. 지금 한국 기준으로 보면요, 금융위기 상승률이 지금 전국 단위는 84%예요. 아까 이제 미국 130%, 영국 91%, 독일 104%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국 단위의 어떤 아파트 가격은 덜 올랐죠. 네네. 네, 네. 근데 문제는 서울 아파트가 15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기준보다는 좀 많이 올랐죠. 올랐네. 네. 서울 아파트는. 이제 하락은 지금 13개월 했고요. 미국은 지금 4개월 영국 시작됐고 독일도 이제 분기에 시작이 됐으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은 이제 하락의 이제 사이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조금 먼저 매를 맞은 네네네. 한국이에요. 금리 상승도 보면요.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4.4BP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는 2.43%포인트밖에 안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률이 전국 기준으로는 이제 21%, 24%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세미정님 말씀하신 게 저도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집이라는 게 원래는 사고 파는 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저 집이 나한테 맞는 집인가? 저 동네 괜찮나? 저 안에 보면 구조가 좀 나랑은 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서 네. 가격이 좀 떨어져도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올라도 정말 내가 딱 맞는 집이면 더 살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규격화돼 갖고 야 어느 동, 야 지하철역 뭐 무슨 지하철역 그다음 몇 평 뭐 84야 5구야 이것만 딱 재면 어차피 구조가 똑같고 맞아. 뭐 재질도 다 비슷하고 하니까 오케이 그냥 뭐 안 보고도 사고. 이제 안 보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투자자들은 안 보죠. 예, 네, 그냥 네. 뭐 이렇게 대충 이제 뭐라고 뭐 평면도 이제 네. 보고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쉬워져서. 네, 맞아요. 예, 우리 네. 샘정님 말씀처럼 진짜 이게 좀 약간 투자 혹은 뭐 사고 파는 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빨리빨리 나타나고. 네. 경기 영향도. 부동산이라는 게 실은 가장 위험 자산 중에 가장 그 유동화가 힘든 부분이 가장 단점인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좀 그런 부분들이 현금과 같다라는 그런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반응 자체가 이제 그 갯벌에 이제 개눈에
개들이 싹 들어가듯이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마파라면 개눈 감췄다로 갈까요? 아, 네. 아우, 네.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뿐만 아니고 이제 네. 세계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건 이제 미분양의 추이와 가격의 추이예요. 미분양 추이. 네. 요 그래프에서 저는 딱 요게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요 빨간색 부분은 제가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갖고 온 부분이에요. 빨간색 라인이 미분양 라인인 거죠? 네. 빨간색이 미분양, 그리고 이제 검은색, 회색이 이제 가격 변동률. 네. 지금 보면 이제 가격 변동률 이렇게 내려갔죠. 가격 변동률은 역측을 한 거예요? 역축으로? YY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가격 자체가. 아, 아니 그 미분양이 네네. 최고 높을 때 가격이 제일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제 변동률이니까요. YY라고 그래서 우리가 네.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자료에 대한 가격 변동률은 이건 또 시세 자료예요. 네. 아, 그러면 검은색이 쭉 내려왔으니까 지금 하락이 시작이 된 거죠. 네네네. 하락이 시작됐고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고. 미분양은 올라가는 거고. 네, 미분양은 오히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고. 아. 미분양의 0은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미분양이 지금 68,000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가격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형국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을 봤을 때 요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볼게요. 미분양이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네, 14만, 15만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6만 8천 호고요. 네. 그럴 때 가격은 변동률이 지금 요 때가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미분양이 없어질 때 가격이 쭉 올라가네.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분양의 추이를 지켜보면 돼요. 미분양이 줄어들 때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미분양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거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죠. 지금 뭐 6만 8천 호 요 부분 6만 8천 호가 정부에서 지금 데드라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20년 평균 선이거든요. 이쪽이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좀 과감하게 이제 1월 2월 달에 정부 대책을 나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호전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정부 정책만으로 어떤 펀더멘탈 자체를 이제 이렇게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는 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아마 이 부분들이 조금 뭐 10만 호 정도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겠냐 이게 네. 지금 현재 예측입니다. 10만 호야? 네. 그래서 네. 그 아, 10만 호에서 이제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저는 네. 그렇지 않겠습니다. 한 발 앞서서. 아, 뭐, 좋습니다. 9만 호에 들어갈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미분양 추이를 한번 계속 네.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이 허윤경 박사님께서 자체 자료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언제 상승한 걸지를 볼 건지는 연체율을 좀 보시면 좋거든요. 네. 이제 PF 연체율과 집단 대출 이제 연체율이에요. 이제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는요. PF 연체율이 9%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연체율이 좀 낮거든요. 지금 증권 쪽이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서 8%대이긴 하지만 네. 전체 이제 금융권은 지금 뭐 2% 아래쪽이니까 연체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런 연체율이 좀 해소가 되고 나서는요. 집단 대출 연체율이 또 높아져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이제 2013년도에 집단 대출 연체율 이제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죠. 2%대까지. 집단 대출이라는 게 뭐 분양하고 나서 이제 중도금 네. 같은 거를 이제 네, 그렇죠. 그 아파트 저 당첨받은 사람들이 이제 내는 그거죠. 그런데 그걸 네, 잘 못 내면 저 연체율이 올라가는 네,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대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고점이었다라고 보는 되는 거죠. 지금 연체율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지금 약간 상승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어디가 상승해요? 아, 요 끝에 약간 올라간 거. 맨 끝에? 네, 맨 끝에. 조금. 예, 조금. 야, 저걸 올라갔다고 그래. 그래도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가게 이제 부실 자체 를 굉장히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 수준이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게 이제 2%대 연체율이 9%대가 되면 이제 그때가 가장 역대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때예요. 그 집단 대출 연체율이 제일 높을 때가 몇 프로예요? 2% 1.99%. 지금은 거의 뭐 0.2%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실물 경기 침체 를 토대로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는 추이들을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직 위기는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 그래프의 어떤 요점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강민석 박사님 자료를 제가 좀 몇 개 자료가 봤는데요. 많네요 오늘. 어, 그러네요. 의미 있는 자료죠. 아, 네네, 의미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면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려면 네. 어떤 지표 자체를 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KB 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자료 시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제 국가에서 정부 승인 통계를 하는데요. 혹시 산술 평균, 기아 평균 혹시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아, 안 나요? 절대 부등식 네.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산술은 네. 뭐 예를 들어 1이랑 12 숫자 사이에 그냥 뭐 5쯤 되는 게 이제 중간 평균이고 네. 더해서 네.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이제 산술이고 네네. 기하 평균은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 어? 아. 알고 계시네? 아, 네. 아, 뭐. 근데 이제 절대부등식 그 산술 평균이 네.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렇죠. 아마 네. 중학교 3학년 수학을 기억해 보시면. 네. 그래서 방법론 자체가 네. 같은 지수인데도 네. 이제 산술 평균을 쓰고 이제 한국 부동산은 기아 평균을 쓰기 때문에 아. 방법론 자체가 한국 부동산 자체의 어떤 가격 변동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좀 낮아 보이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넘겨받으시면서 이제 표본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전수 6만 8천 호 정도 쓰고요. 아마 한국 부동산원도 지금 4만 7천 호 정도를 쓰긴 하는데 일단 샘플 자체가 좀 차이가 나요. 아. 한국 부동산원은 믿지 말자. 아, 그건 아니죠. 이제 정부 이제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샘플도 아마 보완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처럼. 그리고 이제 조사 방식도 네. 이제 왜냐면 저희는 이제 어떤 통계 목적이 네. 담보대출 기준을 잡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고요. 한국 부동산원 이제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가장 통계를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목적이다 보니까. KB는 어쨌든 우리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네. 통계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는 그냥 어차피 세금 그냥. 아니, 뭐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네.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빨리.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 국민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1986년도부터 자료 시계열이 있기 때문에 요 방법론 자체를 지금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계열이 지금 저희가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런 지표들을 만들긴 하지만 네. 그건 이제 부가적으로 좀 만들고 있고요. 1986년도부터 이 시계열 자체가 있는 게 굉장히 진귀한 거잖아요. 그 나라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다 아마 다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네. 다운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마 조금 계속 보완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잠깐만. 네, 잠깐만. 근데 네. 나는 저 표가 무슨 아, 그러니까 야 봐봐. 네. 아 가만히 계세요. 아, 네. 아, 86년부터 네. KB가 통계를 지금 작성해 오고 있다 말고는 네. 저 지표에서 우리가 들은 건 아무것도 없어. 네. 아,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게 실거래가잖아요. 실거래가. 네. 이 실거래가가 또 한국 부동산원이 최근에 만든 이제 지표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시세 지수를 계속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표를 하잖아요. 그럼 각 기관마다 그 지수값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수 보라는 거잖아요. KB 지수를 보라. 그 얘기잖아.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 거죠. 아유, 혼란스럽지 않아요. 모르는데 뭘 혼란스러워. 세계 다 안 봐. 그 지수 아무도 안 보는데. 아 근데 이게 네. 통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통계를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요 세 개의 어떤 그 값의 차이에 따라 시장을 또 읽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자, 그래서 일단 요점은요. 요점은 네, 요점 뭐예요? 실거래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23% 네, 떨어졌다는 거. 네. 근데 우리 이제 KB는 7% 떨어진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둘 간의 이제 차이를 뉴스 기사에서 계속 보실 건데 보시면 어떤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보통 3.7배 정도 차이 난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예요. 시세와 실거래가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1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슬치기. 어, 네. 구슬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한 건만 거래가 됐어요. 그 한 건으로 가격을 지금 지수를 매긴 게 실거래가예요. 네. 근데 그 하나지만 그 100개를 전부 다 가격을 다 매겨가지고 하는 게 시세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세지수는 지금 한국부동산도 마찬가지고 KB도 마찬가지고 올해 이제 최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7%가 떨어진 걸로 나와요. 시세지수는? 네. 아, 근데 실거래가 지수는? 마이너스 25%고. 아.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보다 보면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바로 어떤 통계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갖고 나왔나요? 아, 아니 뭐 좋은 자료인 것 같긴 해요. 아, 네네. 일단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볼 때마다 뭐 KB가 발표했는데 뭐 올해 뭐 고점 대비 부동산 가격이 7%밖에 안 빠졌대 이러면 뭐야 어디서는 내가 30% 빠진 거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네. 마시고 네.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애를 기준으로 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그 시세지수보다는 좀 더 크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네, 그렇죠. 그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네. 헷갈릴 일이 좀 덜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자체가 저희가 1986년도 알았다고 때문에. 80, 네. 아니, 당시 86년은 뭐 했는데? 아, 저요? 삐약삐약 했죠, 삐약삐약. 뭐 86년, 아까부터 계속 86년. 아,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추세, 네. 요것 때문에 지금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 장기 추세. 네, 아, 왜냐면 KB가 유일하죠. 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요, 지금 실거래가는 이제 이 이후부터 있는 거거든요. 이 이후부터. 아하. 그래서 IMF 때나 그 이전이나 이런 어떤 폭들을 보다 보면 지금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 자세하게 혼날 것 같아서 그 다음 기회에 네.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오늘은 요거 하나 배운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뉴스에 사실 어떤 뉴스 보면 되게 크게 나오고 네. 어떤 뉴스는 뭐 몇 프로 안 빠진 것 같고 이래갖고 얘네들이 뭐 장난을 치나 아니면 지네들 편한 숫자만 그냥 이용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지수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시세 지수가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차이만 알면 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네.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겠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하나 기사만 좀 빠르게. 네, 좋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언제가 저점일지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지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해요. 그래서 이제 투자 수요가 감소합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네. 그러면 부동산 저점은 언젠가? 이거 알 수 있나?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 금리 인상 랠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요, 시장에서 급급 매물이 이제 팔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바닥에 왔다라는 이제 심리적인 이런 상황이 올 텐데. 미국 금리 인상 랠리? 아니 우리나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어차피 동조화 될 수밖에 없죠. 네, 뭐 마찬가지죠. 미국 근데 지금 뭐 대략 한 3월 내지는 뭐 맥스 한 5월 정도면 금리 인상 끝날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아마 이번에 거의 끝났다고 지금 시장은 저 계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약간 지금 컨센서스가 다시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올라갈 예. 수도 있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무리하면서까지 금리를 동결시킨 상황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닥칠 경기 침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태풍이 이제 1차 충격으로 지금 왔죠. 네. 지금 한번 바닥을 찍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 등 경기 침체가 이제 2차 충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하락폭이 한번 더 올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 같은 게 이제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면 실물 경기에 이제 그렇죠. 크게 한번 훼손이 오고 네.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은 혹시 그거는 이제 여기 또 굉장히 잘하시는 경제학자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그분들께 또 의견을 또 듣는 걸로. 아니 그걸 알아야지 좀 언제 저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점은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네. 투자 수요가 회복되는 신호가 아까 제가 미분양도 말씀드렸지만 아, 네. 거래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로님께 벌집 한번 될 뻔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벌집 순환 모형. 네. 이제 네. 얀센이라는 어떤 네덜란드 이제 경제학자분이 만드신 단계인데요. 제가 1회차에 말씀드렸죠. 가격과 거래량이 모든 자산 가격의 기초라고. 네.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이런 순환 모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호황기를 거쳤죠. 네. 그러다 가격은 이제 유지가 되는데 거래량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침체기입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데 약
네, 거래량이 없는 상황. 근데 네. 약간 거래량이 약간 늘면서 가격이 지금 회복되는 단계. 이게 지금 이제 불안계에서 회복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불안계에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 높아지게 되면 회복 진입을 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얀센이 만든 어떤 이론적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지금 저점 시그널을 잡을 때 저희 이제 KB 부동산 네이버 포스트에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허생원의 사랑방 이야기 200 차수에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허생원의 사랑방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그때 위원님, 네, 애널리스트 출신에 방송했잖아요. 네, 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료를 보시면요, 2021년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지금 순환 사이클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는 요 상황, 지금 불황, 아. 침체.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은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회차에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저희가 이제 데이터 허브에 들어가시면 보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 이 빨간 선이에요. 빨간 선. 이 음영이 5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이제 또 2020년, 2021년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네. 요 세 개를 위로 올라갈 때 이제 골든 클로스 될 때 그때가 이제 거래량이 확보가 되고 아하. 그때 이제 진정한 부동산의 상승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늦는 거 아니에요? 저희 꺾여가지고.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그 장기 시계열을 보면 그때 사시는 게 더 안전해요. 왜냐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투자를 하실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뭐 저 밑바닥을 잡고 싶어 하시지만 저 밑바닥을 잡는 거는 진짜 자본이 있는 사람. 네. 리밸런싱 차원에서 내 돈을 툭 묻어놓을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레버리지를 그래도 절반은 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투자 수익률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르는 걸 확인을 하고서 사셔도 괜찮아요. 네, 네. 한번 오를 땐 뭐 몇 년 또 쭉 오를 거니까. 네. 정 프로님 집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나? 네. 살 거요. 살 거죠? 네. 왜? 아, 사야지 나도. 언젠간 사야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억울해서 못 견디겠으면. 아. 한 7년, 뭐, 10년 두 배는 그냥 원래 가는 거라고 하니까 난 그거는 못 참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보면서도 긴가민가 해요. 왜냐하면 이제 9월 달쯤에 다시 한 번 더 전세 만기가 돌아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때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생각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립니다. 맞아요. 네, 그럴 땐 차라리 5컴의 면도날이라고 하죠. 100컴 말고 100컴 말고 저 5컴시라고 또 있습니다. 네. 5컴. 네, 아주 복잡할 때는 가장 심플한 하나만 보고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 오히려 참.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면 자꾸 그 사악한 기운이 들어와서 네. 네, 올바른 결정 못 내리게 합니다. 지금 집으로 하면서 네. 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다짐하거든요. 근데 심리는 조금 그렇죠. 그게 마음대로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다른 사람 거는 잘 봐줄 수 있는데 그게 내 상황이 되면 맞아. 판단하기 쉽지 내 돈이니까. 네. 내가 봐줄게. 아, 싫어요. 근데 자료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고 약간 그렇지, 공부를 그렇지. 계속하면 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할 땐 뭘 열어봐요? KB 부동산 앱을 네, 여러분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뭐 부동산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네. 저희가 또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우리 보시는 분들이 직접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하나하나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 잠시 후에 저희가 2부에서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 모시고 또 경매 관련된 이야기 뭐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